나는 제일 가져간 것 중에 만족스러웠던 거는 사실 내가 먼저 생각했어. 그럼 말을 했어야지. 아니 내가 말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. 아니 너 방금 물티슈라면서. 사실 귀에 안 들어와. 이제 날까지 하루하루 하루하루 어 무슨 일이야? 아 진짜? 그거 좀 이상하다. 어 내가 행정반에 한번 물어보고 올게. 알았어. 근데 지난번에 우리 최민호 일병 상담했던 거잖아. 그게 어디 뭐 올라간 거 같더라고. 유튜브 찍혔다고? 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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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벽인데? 그니까 벽이잖아 지금.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. 아니 카메라가 없는데. 조성 일병 김은수 행정반 용무에서 왔습니다. 어 김은수 일병 come on. 좋아 그럼 분석을 해볼까? 잠깐 이 친구는 운전병으로서 적응도 잘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고민이 있는 거지? 그래 내가 사실 알잖아 적중률 좋은 거 안 나와. 뭐 때문에 왔을까?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동생이 곧 입대를 한답니다. 아 대단한 내용인데 이거? 너무 대단하다. 오, 축하해. 동생이 이제 20살 막 돼가지고 일찍 가는구나. 일찍 가려고 한다. 동생 이름이 혹시? 김희수입니다. 아, 희수. 희망이 넘치는 희수. 네. 그래서 제 동생이 저랑 같은 기술행정병, 운전병으로 지원을 했는데 저는 신교대에 갔는데 동생은 육훈소로 입교를 한답니다. 그래서 이게 육훈소랑 신교대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다르게 간 건지 궁금해서 왔습니다. 그럼 병무청에 물어보면 되는데 왜 우리를 찾아왔을까? 농담 쭉 여기 오면은 우리 뭐 다 잘 알려주니까 잘 찾아왔어. 어. 내가 알기로는 사실 랜덤이야? 주사위지 뭐 사실. 어 완전 주사위야. 징집으로 들어온 일반 현역병들에 한해서는 신교대랑 육훈소랑 랜덤으로 배정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. 실제로 주사위를 굴리지는 않아. 모집 특기병 이런 사람들은 육훈소로 많이 배치되는데 기술행정병은 입대 날짜에 맞춰서 신교대로 가게 될 수도 있고 육훈소로 가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본인은 아마 신교대 날짜에 체크를 한 걸 거고 희수, 동생은 육훈소 날짜에 체크를 해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.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때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좀 깜빡했나 봅니다. 너무 오래돼서 조금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짝대기가 두 개인데 얼마나 오래됐길래? 농담 조크. 미안 육훈소 신교대 둘이 차이가 많이 있네. 우린 둘 다 육훈소 나왔어가지고 고민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신교대를 나와서 육훈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무합니다. 근데 제 동생한테 어떤 조언이나 꿀팁을 주려고 하는데 마침 잘 왔네. 그 입대 날을 다시 떠올려봐. 호국 요람 논산에 가까워지니까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고 막 호루라기 소리 들리면서 아 드디어 때가 됐구나. 근데 난 사실 그 와중에도 맛집을 찾아갔어. 그랬어? 샤브샤브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고기 들렀다가 마지막 커피 때리고 들어가지고 잘 들어갔는데 되게 야무지게 들어갔는데. 동생 그래도 입대하는데 뭐 준비하라고 뭐 알려주고 그런 거 있어? 아 저도 준비물을 좀 몇 개 챙기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아시죠? 육훈소 생각보다 되는 게 많았던 것 같아. 또 승원이가 입대할 때 준비물 엄청 싸가지 않았어? 나는 진짜 바리바리 싸들고 갔었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. 그냥 안 쓰고 짐이 되는 것도 많더라고. 육군 훈련소 SNS나 홈페이지에 보면은 보급으로 나오는 물건들 쫙 나와 있고 그 외에는 뭐 흔히 얘기하는 거 뭐 시계 훈련이든 불침번이든 시간 볼 일이 많아가지고 꼭 있으면 좋고. 시계 필수지 사실. 사실 내가 먼저 생각했어 그거. 그럼 말을 했어야지. 아니 내가 말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네가 뺏어갔다. 아니 너 방금 물티슈라면서. 아니 그 전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. 그리고 더 필수. 귀마개. 아, 귀마개. 특히 내가 잠귀가 예민하다? 네. 없어서는 안 돼. 그리고 이제 씻을 때가 있잖아. 훈련소에서는 건잡스럽게 많이 갖고 가면 안 돼. 사실 뭐 비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을 수 있잖아. 최소화해서 가는 걸 난 추천을 할게. 준비물 동생한테 잘 전달해가지고 꼭 잘 챙겨가라고 해. 그치. 동생 사실 귀에 안 들어와. 맞아. 근데 입대 날까지 하루하루 하루하루 이렇게. 훈련소 생활은 보통 어떻습니까? 나는 재밌었어 생각했던 것보다. 그 이제 들어갈 때 맨 처음에 신체 검사하고 사진 찍고 하잖아. 근데 인솔 간부님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여기서 마지막이야. 어 맞아. 그 다들 코웃음 쳤었어. 저녁에 이렇게 됐어.
동기들이랑 친해지기 전까지는 사실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친해지고 나니까 친해지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셨습니까? 제가 이래봬도 파워 아이예요. 그래서 열흘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아, 진짜 오래 걸렸네. 그리고 또 그냥 가만히 있어서 처음에 사람들 나 아픈 줄 알았어요. 애들이 막 그 게임 같은 거 하잖아. 전 괜찮아요. 저 구경만 할게요. 그래서 처음에 아픈 사람인 줄 알았대.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는 막 춤도 추고 생쇼하고 그러니까 아 진짜 어지럽다고 그럴 정도로 되게 긴장 빡 하고 갔는데 사근사근하게 잘 해주고 그래서 아 다음 주부터 무서워지나 보다. 다음 주도 똑같아. 아 그 훈련 들어가면 무서워지나 보다. 뭐 똑같아. 우리도 조교님들이 다 성격들이 좋았던 것 같아. 예전에는 훈련소에서 뭐 통제나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 훈련 끝날 때까지 우리 분들 기다리고 근데 지금은 뭐 자율 책임제 먼저 끝난 사람들 먼저 가고 아. 잘한 사람들 인센티브 받고 먼저 간 사람들은 그럼 가서 뭐 하는 겁니까? 개인 시간을 보내는 거지. 개인 정비 시간 전화 통화도 하고 편하게 쉬고. 훈련소는 큰 만큼 복지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. 그 안에 뭐 있냐면 빵집. 평소에 나는 빵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즐기니까 더 배로 맛있더라고. 약간 파리 느낌 나는? 파리 다다다 내가 지금 상 거의 다 말한 것 같은데? 파리 다다다 그거 제일 좋아진 게 하나 있잖아. 뭐지? 우리는 겪지 못했지만 지금은 다 진행되고 있는 바로 의류대 뉴 시스템. 의류대 뉴 시스템? 이제 자대로 갈 때 버스에서도 매구 타고 기차에서도 밑에 놓고 타서 나는 다리가 마비될 뻔했어. 이렇게 돼가지고 다리가 그러고 힘들게 왔는데 이제는 다 택배.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도 몸도 좀 더 가볍게. 너무 무겁긴 했어. 완전 군장보다 무거워. 난 뭐 피지컬 100인 줄 알았어. 훈련소가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. 뭐 너무 정신정력 그런 자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로 그렇게 느꼈어, 내가. 나도 느꼈어. 내가 조금 뭐 불편한 게 있더라도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으니까 나는 힘을 내보자. 난 되게 긍정적인 편이거든. 자,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신교대든 훈련소든 걱정보다는 내 주어진 상황에 적응을 하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? 좋았어. 오늘 컨디션이 좋구만. 정말 실용적인 팁이 있다고 하면은 운동을 조금 하다가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뭐 달리기라든지 아침부터 이제 막 달리기 시키고 하는데 워낙 안 뛰다가 갑자기 뛰니까 그때 많이들 다쳐. 운동을 가볍게 좀 하다가 입대를 하면은 훨씬 훈련소 생활이 나아질 거예요. 은수와 희수, 우리 수엔수 형제의 앞날을 위해서 화이팅 수엔수! 이 정도면 오늘 받았으니 입대 잘하지 않을까 싶어. 그래 좋다. 수엔수 브라더스 응원하시러 가겠습니다. 잘 가. 아까 은수한테 그 얘기를 못 해줬네. 희수한테 이제 육군가 많이 부를 거니까 미리 외워두고 가라고. 연습 좀 하고 가라고. 기왕이면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 버전으로. 그게 가능해? 가능하지. 내가 지금 한번 하고 끝낼까? 보여줘. 자, 우리 모든 육군 장병을 응원하면서 클라이막스 갈게요. 어느 날 영원할 소구가 뭐 Let's go! 와 이게 감동이다. 깜짝 놀랐어.